안녕하세요. 오미다익입니다. 오늘 아침에 친구가 이 큰 화분을 주고 갔어요. 화분에 뭐를 심어주냐 물었더니 알아서 심어놓으라고 하면서 갔는데 저에겐 또 이게 또 고민이 아닌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저는 또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또 예쁘게 작품을 또 만들어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안 날 때는 그냥 바위솔 심는 게 제일 큰 기쁨인 것 같아요. 화분이 가로 길이가 37cm예요. 아, 이렇게 넓은 화분이니 그냥 다육이 모듬을 해줄까 하다가 모듬을 심기에는 애매하더라고요. 높이도 13cm가 되네요. 큰 화분이기 때문에 또 최대한 예쁜 다육이를 또 바위솔을 심어 볼게요. 굵은 마사를 배수층에다 깔아 놨고요. 이제 배합토를 하겠습니다. 어우, 화분이 크니까 배합토도 작은 삽으로는 불편해서 큰 화분으로 크게 담아 보겠습니다. 선풍기를 이쪽으로 틀어 놨더니 흙먼지가 이쪽으로 다 날리네요. 더워서 선풍기를 끌 수도 없고, 일단 여름에는 이 배합토도 그냥 뭐 봄가을에는 3:7로 비볐는데 더워지는 여름에는 저도 지금 8:2? 8:2 정도로 비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최대한 이 바위솔은 최대한 정말 이 마사토를 많이 넣는 게 바위솔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마사토 참 이 산에 들고 오기가 제일 힘든 그런 마사토라 저는 마사토 보면은 미리 겁부터 먹는가 봐요. 배합토를 다 깔아줬고요. 일단 그래도 밋밋하지 않게 바위솔들은 이게 돌을 또 좋아하니까 화산석도 올려주면서 바위솔을 좀 심어 볼게요. 일단 어느 것부터 심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큰 애부터 한번 심어 볼게요. 바위솔을 가질러 밖에 나갔더니 눈이 너무 시린 거예요. 아침에 하우스 와서 제가 여기 이제 산이잖아요. 산이라 약을 뿌렸어요. 뱀하고 뭐 쥐 같은 거 애들 퇴치제, 기피제라고 하죠. 보통 이제 그 냄새가 좀 식초 냄새인데 그런 거를 좀 싫어하나 봐요, 걔네들이. 그래서 그걸 저기 뿌렸더니 지금 눈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. 왜 뱀에 물렸을 때도 독 있는 애들한테 물리면 눈부터 안 보인대요. 뱀에 물리면 물려보질 않아서 그건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그 얘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. 아유, 영상을 찍는다고 해놓고 눈이 왜 이렇게 시린지, 눈을 떠야지 이게 보일 텐데 그래도 바이스를 보고 있으면 잠겨있던 눈도 번쩍 뜨이는 것 같습니다. 심는 거 너무 길어지니까 음악으로 돌려놓을게요.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
다이솔 모둠으로 다 심어졌습니다.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또 이렇게 밖에 하우스 안에서는 솔직히 더워서 제가 오늘 눈이 많이 시린다고 했잖아요. 와, 진짜 약 뿌리고 바로 영상을 찍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. 또 한번 겪어보니까 깨닫는 것 같아요. 눈이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아, 참 눈의 소중함을 또 다시 알게 됩니다. 저는 핑계라고 산이라는 핑계라고 이것저것 약을 뿌리지만 그 약이 얼마나 독한 것인지 또 한번 새삼스럽게 알게 되네요. 아, 이제 좀살것 같습니다. 이거 씹는 내내 정말 정말 힘들었거든요. 그래도 완성된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합니다. 그리고서 이거 받을 친구를 생각하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참 자연 바위가 있으니까 더 바위솔들이 생동감 있고 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저만 그런가요? 바이솔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오미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